어차피 맞추면 똑같아 다. 자, 시작할게. 촬영하고 싶진 않아. 모터스라는 야 어떡하냐 좀 잠깐 쉬었다 정도. 아.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 아니 지금 아직 도착 출발도 안 했어 형. 언제 와? 지금 일단 출발하고 내가 좀 정해 그 뭐 정신 좀 차리고 전화할게요. 알았어. 와. 나는 거야 지금 코앞에. 어. 야 근데 나 요새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사람들 좀 많이 알아볼라나? 코앞에 그 모터쇼 작년에 갔을 때는 그때 내가 구독자 1000명인가 그랬거든? 알아봤어요? 한 5명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좀 이제 알아보겠죠. 그래? 숫자가 이제 5만 명인데. 그래도 뭐 나는 사실 촬영 외에는 밖에 잘 안 나가잖아. 그래도 뭐 알아본 사람 다 알아보는데. 그래? 사람들 20명? 뭐 20명 알아보잖아. 20명이나 알아본다고 나를? 내기할래요? 정신 차려. 아니 밥 내기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아니, 20명이나 알아봐. 호란 팬데. 오늘 벤 타고 가자 벤. 그래요. 근데 아니 그냥 엠포 타고 가요. 상관없어. 엠포 타고 간다고? 근데 나는 지금 구독자가 한 명부터 어쨌거나 5만 명을 그 가까이 왔잖아. 근데 내가 왜 네가 물어봤잖아. 형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냐면 나는 사실 5만 명이 될 때까지 영상을 보면 되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유흥을 엄청나게 즐기고 막 사람들 많은데 막 엄청 돌아다닐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영상 찍는 거 외에는 거의 잘 안 나가잖아. 집돌이야 집돌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너는 가면은 형 20명 이상이 알아볼 거예요. 아니야 나는 20명이 뭐야 한 몇 명도 못 알아볼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순수하진 않지만 전혀 순수해서 모르는 것과 난 몰라 막 이러는 것과 알고 있고 의식하는데 순수한 척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 근데 나는 밖으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내가 뭐 TV에 나온 연예인도 아닌데 물론 뭐 요새 TV에 좀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리고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평상시에 돌아다니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막 알아봐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적게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이런 내기에 대해서. 근데 너는 뭐라고? 20명이 넘으면 20명 이상. 20명 아니 나 20명 이하면 내가 진짜 맛있는 밥 산다니까요. 그래? 한우 사줄게. 아 진짜 20명이나 나를 알아본다고? 미쳤어? 연예인이야 진짜? 알아본다니까 형. 내 친구들만 해도 다 알아보는데. 아니 그거는 네가 친구들한테 압구정식을지 구독해. 아니 압구정식을지 좋아해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니, 아니라고 그런 거지. 난 내 친구들이 나를 형을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왜 때리려고 그래 인마. 그랬다고요. 좋지. 사실 그 관심 받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맞아. 관종? 관종이 맞아. 우리 구독자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있잖아. 여기 이에다 김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웃는 거를 내 캐릭터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거든? 뭐라고 리플을 달아주셨냐면, 아, 그냥 시골치님, 너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울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밉보이는 이런 영상 찍으면 사람들이 광대인 줄 알고 평상시에 만났을 때 막대하거나 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드렸어. 나는 관종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는 옛날 말로 치면 딴따라다. 딴따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로 인해서 웃음을 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광대? 광대다. 어, 쉽게 말해 광대다. 그래서 누군가 영상을 보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를 해도 내가 선택한 유튜버 딴따라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많이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20명 못 알아보면 형 그만둬야 돼요. 걱정하지 마요. 뭐? 걱정은 안 해.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뭐 나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잖아. 알아보면 좋아할 거잖아요. 좋긴 좋지. 근데 여성분이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레이싱 걸 옆에서. 자, 시작할게. 어떻게 할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필터를 켜고 오셨어야죠. 아, 지금 정말요. 쪽지 보내주세요, 쪽지. 감사합니다. 아, 본인 너무 안 나오셨는데? 아,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네? 아, 한 번만. 다 같이 제가 찍어볼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요? 아, 여성 팬분이신가요? 아, 혹시 커플이신가요? 네네. 아, 커플은 사진 안 찍어드려요. 아, 그래요? 아, 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가운데 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스텝이시구나. 네. 네. 아, 네네.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 갈까요? 아, 네, 맞아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찍어줄까요? 아, 이거 나도 팬이야. 그래, 우리 사진 좀 찍어. 하나, 둘, 셋. 아, 네, 네. 아,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찍을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제가 그쪽으로? 네. 아, 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거 확인. 네. 손모가이 날아가면 돼요. 예. 아, 네네. 아, 네, 네, 네. 당연하죠. 100장이라도 찍어줄 수 있죠. 제가 가운데로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내가 작년에 구독자 1000명인가 2000명일 때 왔을 때와 5만 명 가까이 돼서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지셨어. 오늘 기분 엄청 좋고 기운도 진짜 많이 얻어갑니다. 진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압구정 시골지 앞으로 잘하는 의미로 절 한번 하겠습니다.